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윤석열 정부가 종교 편향적 행보를 지속할 경우 범불교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 일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전통사찰 관련 정책은 법안 개정은 물론 예산 반영조차 미진한 상황이며 문화재청 내 전담 조직 신설, 사찰림 보존 등의 공약은 아예 진행 사항이 없고 공무원 종교 편향 처벌 강화는 이딴 종교 편향 행보로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개신교 주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헌법정신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발언한 데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의 장차관,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불자들을 배제한 역대 최악의 종교 편향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지스님들은 윤석열 정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종교 간 화합과 전통 문화 보전 그리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